오늘 오후장 분석과 전략들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또 무거운 게 삼성전자도 이제 2%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 3%, 네이버 일제 이렇게 좀 대형주들 움직임이 부진합니다. 자, 오늘 좀 오전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인플레에 따른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하 가능성과 중국의 경기 부양 책급으로 인해 위안화 강세가 촉발한 달러 약세 등이 시장의 긴장감을 다소나마 느슨하게 풀어준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저점 확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오늘 새벽 미 증시는 JP모건으로 대변되는 금융주의 실적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시간 외에서 테크 기업 스냅의 보수적인 가이던스 여파로 선물은 비교적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전일 선 반영에 따라 반영한 데다 나스닥 선물 급락 여파로 하락세를 유지 중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환율이 1264원대로 하락함에 따라서 아주 공세적인 매도세가 나오는 상황은 아닌데 오늘은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테크주의 오더컷 영향으로 국내의 빅테크 주식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관련 기업들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 증시 여파로 금융주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간 낙폭이 컸던 대형 건설주가 반등하는 가운데 원숭이 두창이 전염력이나 변이 가능성이 낮다는 WHO의 언급에 따라 엔터와 항공주 쪽의 반등세도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동안 단기 상승에 따른 매물로 약하게 바이오 섹터가 밀리지만 여전히 기대감이 존재하는 가운데 개별 이슈들로 인해서 로봇 6개 관련주들이 상승한 오전이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가 1.35% 낙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또 미국 증시 흐름도 잘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럼 좀 이를 대비해서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최근 환율이 1290원 고점을 확인하고 중국 부양책 효과와 바이든 효과 등에 따라서 강세 시연이 됐는에 따라서 바닥 다지기 국면에 대한 확신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 시 매도보다는 매수 대응이 유효하고 반등장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테마주의 경우는 추격 매수는 위험하니 저점 매수 혹은 길목 지키기 전략으로 대응하시고 꾸준히 수출 관련 대형 우량주와 소부장, 5G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